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영등포갑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오로지 민생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간 쉼없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민주당에서 지역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49개 지역평가할 때 서울의 6군데에 이재명 대표 상을 받을 만큼 저희는 지역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지대에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